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지금 이제 엔터 업종을 오늘 좀. 엔터요? 네. 네. 우선 뭐 중국 정상회담, 우리 그 주석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문에 이 한한령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뿐만 아니라 미디어 그리고 뭐 판호 발급에 대한 재개 때문에 이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어떤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당분간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게 저는 이제 게임주나 엔터업주랑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근데 하지만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게임주도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신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이 엔터 업종에 대한 이 중국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있어요. 4세대. 4세대 아이돌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그 정리하는 것도 좀 재밌긴 하지만, 네.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한다면은 2010년 후반에 데뷔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잘 아시는 뭐 BTS나 뭐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3세대라고 한다면, 네. 이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죠. 지금 현재 뭐 차트 순위, 뭐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가 그 재미있는 부분이 그 전에 아이돌과는 좀 많이 좀 차이 나는 게 해외 쪽에서의 그 어떤 영입, 그 해외 쪽에서의 그 멤버를 좀 영입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글로벌에 대한 공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부분이 이 4세대 아이돌의 어떤 그 데뷔와 함께 그런 좀 그 목표치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그룹이 뭐 빌보드나 그리고 해외 쪽에서 차트 올라갔다고 했을 때의 주가 연동성이 더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우선시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엔터 업종의 주가가 좀 재밌게 좀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 뭐 여러 가지 뭐 그 BTS 이후에 빌보드 메인 그 앨범에 뭐 두 개나 좀 올라갔던 걸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쪽으로 그 공략을 잘 하는 그런 걸그룹이나 이런 부분, 또 음원이나 음반 판매 부분, 또 이제 공연 부분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좀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 엔터 업종에 대한 주가 부분은 더 많이 잘 자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엔터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종 안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종목 선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는데, 뭐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워낙 종목을 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부터는 관련 종목들이 뜰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게임주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엔터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4세대 아이돌에 대한 이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종목은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 가장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JYP 엔터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이전에 JYP 엔터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키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이 엔터 업종 안에서 이 본업에 가장 충실한 기업이 JYP 엔터다.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음원, 음반, 뭐 공연, 한마디로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수익 부분으로 충실하게 간다는 게 바로 이제 그 본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종목들을 그 전에 좀 많이 추천을 들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본업이 잘 돼야, 그렇죠. 신규 사업도 잘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분기 음원이나 음반, 뭐 매출액도 이 471억, 전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를 했었고, 지금 현재 뭐 리퍼블릭 레코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 정산액 같은 경우도 80억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음원 음반 쪽에서의 충실하게 지금 실적을 좀 쌓아놓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좋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매니지먼트나 이 MD 사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엔터업체의 자연스러운 그 순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뭐 다른 엔터업종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이 다른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신규 사업, 뭐 자회사 많이 M&A 하고 뭐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M&A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JF엔터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좀 덜 안고 가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다른 엔터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상태예요. 근데 한할령 해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굳이 종목들을 꼽는다고 한다면은 전 JYP 엔터가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3분기 시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일본 공연이나 이런 부분 여러 부분이 예정이 돼 있던 게 또 4분기로 많이 이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때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이상만큼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 뭐 대표적인 이 그룹이 뭐 트와이스 있지 그리고 스테이키잖아요. 네. 이쪽에서의 그 공연이나 그런 음반 판매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를 먼저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트와이스 팬이신가 봐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우선 지금 증권사는 목표가를 이제 8만 5천 원까지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상태고, 근데 저는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게요. 그런데 7만 원이 아닌 게 7만 원 갔을 때 차익 실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처럼.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라는 게 무조건 매도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포트를 바꾸거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바로 이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목표 주가 7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다시 도달했을 때 다시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한할령 해제와 같이 엮인다면 그 주가 탄력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해주셨고 목표가는 7만 원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